지갑 어디 갔지? 지갑? 지갑을 달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과자를 에어프라이기에 구워 먹으면 더 맛있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자는 원래 구워서 나오는 음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구우면 더 맛있어지는지 좀 이상한... 이 안에서 뭔가 끓는 소리가 나. 왜지?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려고 마트에 가는 중입니다. 어떤 과자를 구워볼지 따라와! 현타가 온다. 마트에 갈 때는 이런 장바구니를 들고 가야 됩니다. 저의 장바구니. 왜냐하면 비닐봉다리를 사려면 따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장바구니를 꼭 들고 나갑니다. 제가 그 소문으로 들었던 과자는 홈런볼인데 홈런볼이 어딨지? 홈런볼 왜 안 보이지? 홈런볼. 아, 여기 있다. 홈런볼 초코. 에어프라이어에 그냥 구우면 안 돼요. 유산지 같은 걸 또 깔아주고 구워야 되는데, 백색 종이 호일. 이걸로 사겠습니다. 아, 이제 피곤해. 아, 졸려. 계산하러 가겠습니다. 아니요. 자, 여러분 장을 봐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제가 사온 과자는요, 첫 번째로 카스타드. 맛있겠지. 구우면 좀 되게 고급진 케이크 맛 같은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소문의 홈런볼. 홈런볼을 구워 먹으면 그렇게 맛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초코하임 맛동산. 오구구구구구구구. 맛동산은 구우면 약간 그 고구마 맛탕처럼 겉에는 약간 찐득찐득하고 바삭바삭한 그런 느낌 날 것 같아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러면 구워볼게요. 종이호일은 대충 그냥 에어프라이어 크기에 맞춰서 대충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그냥 적당히 냄비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홈런볼을 넣고 돌려줄 거예요. 코도 꽂고 불 켜고 180도에서 5분. 자, 이제 조리를 시작합니다. 뭔가 불안한데? 다 터진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구워도 되는 거 맞죠? 이상해, 이상해. 이 안에서 뭔가 끓는 소리가 나. 왜지?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오! 오! 뭐야? 멀쩡해! 일단 멀쩡해요, 비주얼. 뭐지? 뜨거워, 뜨거워! 그리고 바삭바삭해요, 겉에가 엄청.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난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소리 들려요, 여러분? 겉바 속촉. 진짜 이놈 이거 미쳤다, 이거. 구워 먹는 게 훨씬 맛있어요, 진짜.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엔 초코하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좋아. 이제 다시. 안녕. 180도 5분 기다려보겠습니다. 됐다, 됐다. 짜잔! 초코하임은. 초코하임은 터졌어. 맛있어 보여,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일단 먹어볼게요. 뜨거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과자를 호호 불어먹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겨울철 별미입니다. 이번엔 카스타드를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만 이렇게 넣고 구워볼게요. 180도에서 5분. 안녕. 이상한 소리가. 뭔 소리야 이게? 아, 이게 종이호일 타는 소리였나 보다. 오, 깜짝아. 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아, 뜨거워! 약간 얘 탈 뻔했다, 얘는 조금. 아, 뜨거워. 먹어볼게요.
별로다. 이것도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이렇게 크림이 다 녹아가지고 흐르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별론데?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대망의 맛동산 괜찮겠지? 괜찮아요. 오케이. 아, 궁금하다. 맛동산 진짜 궁금하다. 요만큼만 구워볼게요. 얘도 180도에 5분 기다려봅시다. 어디 갔니? 어디로 떨어졌지?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아주 추락사를 했어. 아이고. 아이고.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맛동산! 완성! 끓고 있는데? 오, 잠깐만. 여러분, 맛동산이 끓고 있어요. 괜찮은 걸까? 녹았는데? 물렁거리는데? 아, 뜨거워! 무슨 강정 같기도 하고, 땅콩 강정? 엿가락처럼 녹아내리고 있어. 잊어버려 네 눈이 하지만 이번만큼 Take my hand 뭐였지 가사가?